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4라운드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경덕, 오늘도 이재범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막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라운드예요. 그러니까요. 아, 경기가 참 빨리, 시간도 빨리 흘러가고 경기도 빠르고 있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날씨도 빨리 풀렸죠. 그러니까요. 저 2주 전에 여기 조선대 왔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추웠었거든요. 저희 외투 네. 입고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성균관대하고 경기였는데 그때는 춥다고 성균관대 김상준 감독도 약간 하소연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왔을 때는 벚꽃이 폈고 그렇죠. 오늘 올 때 보니까 나뭇잎이 피면서 벚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벚꽃이 네. 피고 빨리 지나요. 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인데 네. 조선대학교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3전 그렇죠. 3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난 시즌 대학농구 리그까지 포함하면 네. 지금 16연패를 당했고 2016년 대학농구 리그 마지막 경기도 졌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 지금 20연패 중이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1라운드 단국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에게 계속 패배하고 그렇죠. 오늘 이제 경희대학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2라운드 성균관대학교전에서는 초반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 후반에 분위기를 좀 잡아 나갔었고 그렇죠. 저번 고려대전 같은 경우는 1쿼터를 무려 앞선 채로 종료를 했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요.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4쿼터에 속공을 많이 내주면서 네. 그러면서 3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12점 차이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4쿼터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한 4분 동안 득점을 못하고 속공 득점 내주면서 30점 이상 한 36점 38점 정도 차이로 졌었죠. 그렇습니다. 턴오버 개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또 고려대에게 속공을 29점을 내주고 네네. 조선대는 또 속공 득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대목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더군다나 경희대가 앞선이 타이트한 수비를 할 펼치는 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경기에서 실책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조선대의 경기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희대학교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요. 누가 더 빠른지 승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양재혁 선수가 이제 리딩 가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는데 네. 지금 단국대와의 경기에서 뭐 허벅지 멍통이라고 해야죠. 이제 허벅지 좀 약간 타박상 비슷하게 입어서 예. 지금 현재 오늘 경기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재혁 선수가 빠지면서 리딩 가드의 공백이 생겼고 이 부분을 이제 이상민 선수가 이제 메워주고 있는데 이상민 선수는 리딩 가드라기보다는 슈팅 가드에 좀 가깝죠. 예, 네. 가까운 선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앞선에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조선대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내느냐, 양재혁 선수 공백을 어떻게 메워주느냐, 그게 오늘 경기 또 성패를 또 점수 차이를 얼마만큼 나게 하느냐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정팀 경희대학교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3전 그렇죠. 전승, 그 중에 두 번이 연장승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지금 경희대 전력 자체가 원래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하긴 했지만 정말 아깝게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이 3연승 정도 할 수 있는 전력이긴 한데 근데 이겼던 상대들이 성균관대, 단국대 이런 팀들이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중상위권 전력을 그렇죠. 탄탄히 구축하고 있는 강력한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 연세대 다음 전력으로 꼽혔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팀을 갖다가 이제 연장접전 끝에 이기면서 지금 현재 3연승까지 신바람을 타지 않았나. 더구나 이제 단국대와의 경기에서도 뒷심을 발휘해서 결국은 이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네, 말씀하시죠. 그 단국대 경희대 선수들과 이제 단국대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 시즌에 막판에 네 마지막 네 경기를 갖다가 지면서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 상대들이 동국대, 그 단국대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고려대 뭐 이런 팀들한테 지면서 8강 플레이오프 이제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시즌에 지금 딱 이들과 같은 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잡는 게 첫 번째 대결에서 잡는 게 이 경희대 선수들이 목표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연승을 딱 이들 상대로 거뒀고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고려대와 또 경기를 하거든요. 네. 이 고려대까지 꺾겠다라는 의지가 단단히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희대학교에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전 세터 박찬호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도 잘 메울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충분히 메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빅맨이
신장이 큰 빅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배창민 선수라든지 김동현 선수라든지 조민기 선수 뭐 좀 골밑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이들이 다른 대학의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네. 또 신장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박세훈 선수가 또 충분히 그 공백을 메워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대와 경기할 때 고려대의 경기에서는 이제 이 박찬호 선수가 빠져 있는 공백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그때쯤이면 또 박찬호 선수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높이의 공백이 박찬호 선수의 이제 공백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권혁준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20득점 플러스 이상씩 해줬고 네. 또 저번 라운드에서는 권혁준이 부진하자 이제 박세원 포워드가 득점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김준환 선수 득점도 해주고 네. 예, 또한 이제 최재화 선수가 연장전에서 득점뿐만 아니라 이제 리딩까지도 뭐 어시스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해주면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선발 라인업을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팀 도선대학교는 1번 이상민, 3번 신철민, 5번에 대경호, 10번에 배창민, 11번에 장훈영, 이민영 감독이 이끌고요. 네. 원정팀 경희대학교는 2번 이용기, 4번에 권성진, 6번에 최재화, 7번에 권혁준, 그리고 9번에 김준환, 김현국 감독이 이끕니다. 오늘 주시면 강준구 주심, 제1부심의 이보희 제1부심, 제2부심의 이동현 제2부심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양팀의 점프볼과 함께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기 초반 또 기세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석점 던져봤습니다. 그대로 던졌습니다. 신철민, 배창민 선수가 외곽에 패스를 내주면서 신철민 선수가 기분 좋게 또 3점 올라줬거든요. 네. 네. 조선대 출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석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자,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최재화 골밑에서 득점. 라인을 잘 파고들었어요.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창민 선수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1학년입니다.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로서 득점했다면 경희대는 가드를 활용한 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또 빠른 공격으로 해오죠. 세 명의 가드. 네, 파울 부러지지 않았고요. 최재화. 자, 권혁준 안드와. 자, 이제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의 이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 지금 이제 이용기 선수. 이용기 선수죠. 네. 이용기 선수가 아주 멋진 돌파에 이은 파울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 3점을 한 번에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희대에서 지금 선발로 나온 선수들 4명이 공식적인 포지션은 가드이거든요. 네. 근데 김준환 선수는 이제 공식적인 포지션은 가드이지만 포워드를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4명의 선수들은 190 이하인데 이용기 선수만 191cm로 최장신, 현재 나와 있는 선수 중에 최장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박찬호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 좀 작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균 신장이 작은 만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작은 대신에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오히려 리바운드 우위를 좀 가져가는 장점으로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성진의 오픈 찬스 석점이 터져서 스코어 7-3 경희대학교가 넉점 앞서갑니다. 권성진 선수가 당국대와의 경기에서 초반에는 3점이 그렇게 안 들어가다가 4쿼터인가 네. 그때 3점이 3방 정도 터졌거든요. 네네. 아, 그때부터 이제 3점 슛 감을 좀 잡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신철민 탑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저번 단국대전에서도 박찬호 선수가 없는데도 공격 리바운드를 상당수 잡아냈거든요. 그렇죠. 그게 단국대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봐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최재화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 인정 반칙을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경희대는 선발을 지금 가드 중심으로 내보낸 게 빠르기로 그럼 또 이제 그 조선대의 높이 자체가 돌파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만한 높이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밑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면서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하가 자유투는 실패하면서 스코어 9-3 경희대가 6점 앞서갑니다. 자, 이상민 안쪽에 대경호가 미드레인지 점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경희대학교. 자, 다시 한번 최재화 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기가 권성진의 드라이브인. 자, 빼줬고 페인트업은 이후에 베이스라인 타고 들면서 레이업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민, 조선대학교 이상민이 터져야 돼요. 더블 클러치 앤드 원.
6점짜리 3점짜리 플레이를 경희대학교가 두 번 만들어내자 주장인 조선대학교 이상민이 나도 있다.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이제 두 경기 연속 22점을 올렸던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조선대에서 득점을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상민 선수 득점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제대로 석점짜리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스코어 6대 9. 경희대학 앞서고 있고요. 자, 석점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자, 이상민이 이제 득점 인정 반칙까지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탔어요. 석점 던져봅니다. 빠르게 좀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냈고 레이업 성공. 장훈영. 지금 배창민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득점을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이용기 최재화. 자, 최재화가 직접 돌파에 들어가네요. 골 밑에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이상민. 아, 신철민. 안쪽에서 돌아 들어오면서, 자, 페인트 존입니다.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네, 지금은 파울이 선언이 됐죠. 네, 지금 이용기 선수와 배창민 선수가 매치업이 되어 있는데 배창민 선수가 힘에서는 확실히 앞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희대는 치고 들어왔을 때 더블팀 수비를 하고 있는데 배창민 선수가 그걸 좀 활용을 하면서 더블팀 도로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배창민, 네. 네, 그러면서 자유투를 지금 얻었죠. 그렇죠. 배창민 선수가 이제 1학년 선수긴 하지만 플레이하는 건 1학년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선에서는 뭐 이상민 선수 얘기했지만 2, 3년 선수가 득점을 이끈다면 네. 그 페인트존 이제 골 밑에서는 배창민 선수가 또 리드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페인트존 네. 안에서는 배창민의 존이거든요. 조선대학교 그렇죠. 입장에선. 자, 이때 이거 실패했지만 리바운드 잡아내는 조선대학교였고요. 그렇죠. 신철민 선수가 저런 이제 리바운드라든지 구전 일을 좀 잘해준다면 네. 네, 조선대학 좀 더 원활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으로 페인트존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빼줍니다. 자,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지만 네, 베이스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배창민 선수가 힘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장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쿼터 초반에 경희대학교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지금 동점이에요. 자, 탑에서 백경호가 빨리 사이드로 빼줬고 베이스라인 돌파 3명 사이에서. 자, 최재화 빠르게 이용기! 아, 지금 오늘 엔드원 만드는 플레이가 유행인가요? 그러니까요. 벌써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배창민 선수가 파울, 두 번째 파울을 했거든요. 네.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도 배창민 선수가 1쿼터 중반에 세 번째 파울을 범하면서 그렇죠. 벤치로 물러났었거든요. 지금 배창민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파울 관리 되어야지만이 코트에 오래 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기는 석점짜리 플레이에 성공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세 번의 득점 인정 반칙 찬스에서 첫 번째로 석점짜리 플레이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스코어 12대 9. 신철민. 장훈영. 최재하가 맡고 있어요. 장훈영 직접 드라이브 해내갑니다. 던져봅니다. 그리고 잡아냈고 다시 한번 자유투 두 개 얻어내고 있는 장훈영. 경희대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가드 중심은 이제 경기를 뭐 가드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가드 중심이 좀 돼 있다 보니까 높이가 낮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유투 2구 성공하고 있는 장훈영. 경희대는 지금 이제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네요. 네. 이준혁 선수가 지금 교체석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죠. 그렇죠. 장훈영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곧바로 선수 교체를 해주네요. 이준혁이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이용기 선수를 빼주나요? 네, 이용기 선수를 빼줍니다. 이준혁 선수 신장은 이제 196cm고 군산고 출신이거든요. 네. 네, 박찬. 오, 네, 끊어냈어요. 신철민. 네, 신철민 멋진 플레이로 쉬운 찬스 두 점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조선대학교예요. 지금 조선대의 전면 강압 수비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또 경희대가 약간은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예,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패스할 때 예. 신철민 선수 손에 딱 걸리게 패스를 줘버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바운드 패스를 좀 더 줬다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실점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경희대학교가 뒤지고 있고 홈팀 조선대학교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천천히 리딩을 해나가는 역할이죠. 자 페인트존에서 빼줬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권혁진의 리바운드. 자 김준환이 내줬고 다시 한번 탑에서 권성진 자 페인트 패스. 자 권혁준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지금 조선대가 지역방어를 쳤는데 경희대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권혁진의 3점 슛으로 이제 다시 앞서가는 경희대학교. 자 힘으로 밀어넣고요. 파울 불리지 않았습니다. 장훈영 자 그대로 석점 2점이죠. 네. 배경호 선수가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3점 슛 3개 던져서 3개 모두 다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3점 슛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이제 3점 슛 같은 2점 슛은 성공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점 네. 슛 같은 2점 슛입니다. 네. 권혁준, 권성진. 권성진도 미드레인지 점프! 백보도 받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민.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네요. 두 명 사이에서 올라가 봅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빼줘야죠. 도와주러 와야 돼요. 자, 골밑에서 득점! 배경호! 신철민 선수가 본인이 개인기를 통한 득점이 그런 것보다 네. 지금처럼 스틸에 의한 득점, 그 다음에 배상민 선수가 내주는 걸 또 3점슛 연결하거나 지금 또 리바운드를 잡아서 동료를 도와준 그런 플레이를 한다면 조선대가 훨씬 더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 턴오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끊어내는 네, 조선대가 또 끊어내네요. 제가 멘트를 치기 전에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지금 신철민 선수가 마음이 앞서는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신철민 선수 칭찬 하면 조금 안 좋은 플레이니까 나올 때 간혹 있네요. 열 번 말하면 한 번은 좋은 플레이도 나오더라고요. 자 최준, 자 노로 패스 이어졌고 지금은 좀 무리한 플레이가 아니었나요? 아, 지금 그래도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골밑을 노렸는데 네.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양팀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1쿼터 남은 시간은 3분여. 주선대학교가 17대15 앞서 있습니다. 자 미드레인지 점퍼 멀리서 올라가 봤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최재화. 지금은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신철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파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팀 파울입니다. 자 팀 파울의 기록이 됐기 때문에 슈팅 과정이 아니라도 파울이 기록됐어 자유도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최재화의 자유투 1-9-3. 두 번째 자유투 최재화 선수도 계속해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희대학교는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자유투 두 개를 넣었던 최재화를 빼고 이제 김동준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네, 김동준 선수도 지금 1학년이지만 기량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좀 전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선수를 만나봤는데 슈퍼루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김동준 빠른 패스로 연결. 권성진, 김동준. 아, 사이드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2-3-1의 리바운드. 김동준 선수가 한양대와의 홈 경기에서 본인이 3점 슛이라든지 또 패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경희대가 네. 한양대를 꺾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동준 선수 이제 178cm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 키는 크지 않지만 또 17세 이하 대표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트리플 더블도 한 적이 있고요. 네. 자 이상민. 자 배창민이 직접 힘으로 말고 들어가보다 밖으로 빼줬습니다. 장훈영이 올라가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19-17 두 점 앞섭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던 조선대학교 중에 경기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고려대와의 경기도 1쿼터 때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죠. 그렇죠. 네. 곧바로 실점을 하네요. 남은 시간 2분. 자 배창민 탑에서 자 배창민의 선택은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빠르게 드라이브인 두 명 사이에서 직접 돌아가서 득점합니다. 이상민
고리다와의 경기에서 이제 1쿼터에 3점이 좀 많이 터지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골밑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뭐 경희대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석점 탑에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선대학교의 공격. 장훈영, 대경호. 샷클럭 10초. 이상민. 지금은 신철민 선수군요. 지금 권혁준 선수가 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안면에 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렇죠. 경희대가 지금 앞선에서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조선대가 어떻게 또 잘 헤쳐나오냐에 따라서 경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뒤로 빼줬고 신철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딴에는 김동준. 권혁준. 김동준. 권혁준 빠르게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점퍼 돌면서 들어가지 않네요. 남은 시간은 40여 초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아직 두 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템포를 좀 조절하죠. 그렇죠. 자, 야전 사령관 이상민 스크린 플레이 걸어줬고 신철민에게. 신철민의 돌파 올라가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른 수비 권혁준 뒤쪽으로 김동준. 다시 한번 김동준. 김동준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와, 지금은 정확하게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언가의 큰 벽에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선대가 그만큼 수비를 잘해줬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또 경희대도 하이포스트에 이준혁 선수를 넣어서 또 공격을 또 펼치고 있거든요. 네. 서로서로 좋은 공격과 수비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의 슈팅 짧았습니다. 남은 시간 2초, 1초. 네. 네, 이렇게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1쿼터 조선대가 21대 19 두 점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조선대가 오늘 20연패 탈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기력을 계속 이제 4쿼터까지 유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높이의 박찬호 선수가 빠져있는 단점이 드러난 1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역전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양팀의 2쿼터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또 조선대가 리바운드에서도 16대 12로 앞서고 있거든요. 네, 리바운드 앞선 부분이 결국은 2점차 리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1쿼터에 다섯 선수가 변화 없이 뛰었고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조금의 선수들의 변화를 줬지만 결국 뭐 판정승은 조선대학교가 걸었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야투 성공률 부분에서는 양팀마다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조선대가 오히려 경희대보다는 속공에서 5대 3. 경희대가 5점, 조선대가 속공으로 5점을 올리고 경희대가 3점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경희대의 장점이 속공인데 오히려 조선대가 또 속공에서도 앞섰다는 부분. 이게 1쿼터 또 2점 앞설 수 있는 부분이라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대경호. 자 조선대학교는 지금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장훈영.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갖다가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경호가 직접 던져봤지만 지금은 슛 타이밍이 자기 타이밍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또 정확하게 자기 자세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슛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정확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빠르게 돌파. 김동진이 올라가 봅니다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조선대학교. 자 석점 올라갑니다. 좌중간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가 3점 슛 한두 방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면 네. 조금 더 경기를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점 슛 잘 안 들어가네요. 권성진. 자 가운데 패스 열어줬고 최재화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계속 석점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돌파도 예치 않기 때문에 외곽 플레이 네. 외곽을 또 노렸는데 외곽마저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2쿼터 들어서 득점이 나오네요. 득점이 나오지 않는군요라고 제가 멘트를 시작했는데 나왔습니다. 신철민 선수가 팀의 득점을 저렇게 또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대경호를 빼고 박준석을 코트로 투입했습니다. 이어서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선수 교체 23대 19 넉점 앞서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침착해야죠. 먼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그리고 또 뭔가 슬로우 스타트 기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언제 속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언제 나온다 그러면 또 3점 슛이 또 터진다 그러면 이 경기 흐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죠. 최재화의 돌파! 아. 이런 거거든요. 어려울 때 최재화 선수 또 해결을 해주네요. 자, 두 점 만회하는 경희대학교. 그런데 탑으로 장훈영. 자 장훈영 선택을 해야죠. 드리블 돌파인가요? 베이스라인에서 아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마무리를 했었어야죠. 아쉽습니다. 네 지금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조선대학교가 점점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찬스. 지금 김준환 선수로 보이는데요. 경합 과정에서 네. 충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김준환 선수가 안면에 충격을 보였습니다. 신철민 선수가 벤치로 이제 들어오고 대경호 선수가 다시 이제 코트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환. 지금도 턴오버가 나올 뻔했어요. 최재화. 최재화의 빠른 돌파 노룩 패스 골 밑에서 빼주고 권성진 다시 바운스 패스 다시 한번 권성진 빠르게 돌파 패스 연결되고 있습니다. 밖으로 길게 빼줍니다. 최재화 샤클락 2초나 넣고 성공합니다. 최재화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또 자기 돌파로도 득점을 4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지금 또 가로채기가 나왔고요. 2대2 상황 주고받고 석광으로 연결. 최재화 선수가 돌파로서 경기 흐름을 바꿔주니까 수비가 살아나고 그의 속공에 의한 득점으로서 역전까지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좀 급했던 게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이 또 조금 경기 흐름을 경희대에 내주는 빌미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빼줘야죠. 네. 자 돌아서면서 블러킹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따냈죠? 네 경기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이제 급한 슛이 나왔고 결국 이제 림도 맞지 않는 그런 슛이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경희대학교 선수들. 네, 자 직접 더블 클러치. 베이스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동준 선수의 돌파가 오늘 좀 여의치 않네요. 그렇죠. 김동준 선수가 이제 또 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제 1학년 선수고 아직까지 경험치가 높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조선대학교는 이 선수가 해줘야 돼요. 이상민, 장훈영. 자 장훈영 페인트 쪽까지 밀고 들어봤습니다. 아 지금 네 경희대학교 최재화의 푸싱 파울이 있었고요.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가 이제 높이가 낮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저번 고려대학교전에서는 높이에서 열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높이에서 우세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창민, 박준성, 대경호, 박준성, 박준성 두 명 사이에서 대경호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 그 전에 지금 배창민 선수의 손에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민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죠. 그렇죠. 경희대가 지역방을 쏘고 있었거든요. 네. 대경호 선수가 지금 한 방을 딱 넣어줬다면 네.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경희대로 조선대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3점 슛이 실패를 하면서 주도권이 계속 경희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와 다르게 2쿼터에는 많은 점수가 터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2쿼터 남은 시간이 5분 36초인데 경희대학교가 조선대학교에 25대 23 단 두 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쿼터 시작할 때 2쿼터 시작할 때는 경희대가 뒤지고 있었었는데 네. 근데 2점 뒤지고 있었는데 지금 2점 역전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최재화 선수가 연속 4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김동준 선수가 이제 스틸을 하면서 역전까지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득점이 좀 양팀 모두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재화 선수가 멋진 이제 돌파로 돌파 이연 더블 클러치로 득점을 연결시키면서 또 김동준 선수의 돌파 득점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높이를 살리는 공작을 좀 펼치고 있는데 네. 근데 배창민 선수보다는 이제 장훈영 선수나 다른 선수들을 활용하는 공작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여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대학교 체육관 지금 또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를 먼저 알아보세요. 요즘 팬분들. 그러니까요. 오늘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곳 조선대학교 체육관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시즌만 조선대학교에서 세 번째 홈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팬분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아지니까 더더욱 이제 체육관에 와서 경기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마치고 다시 양팀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최재화. 자, 지금 패스가 조금 네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대경호가 끊어냈고 빠르게 지금 대경호 선수가 밀리면서 무릎으로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부상을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준환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다행히 지금 큰 부상 없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가 턴오버를 범했기 때문에 빠르게 수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좀 푸싱 파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가 이제 패스 정확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실책이 나왔고 결국 실책으로서 이제 실점을 할 위기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자, 대경호 자유투 1구 성공했고 2구째 두 번째 자유투는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대경호 선수가 파울을 하네요. 네. 자유투 이후에 이제 압박 수비를 좀 펼쳤는데 네. 그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 이제 파울이 뭐 지금 2쿼터 들어왔지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울 좀 활용하는 그런 수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빼주고 권혁준이 베이스라인에서 돌파합니다. 권혁준 슛모션에서 패스 다시 한번 공 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빠른 돌파 직접 블락샷. 지금 자기도 블락을 하고 놀란 모습입니다. 장은혁이 블락샷. 굉장히 멋진 블락이죠. 지금 김진환 선수 장기 중에 하나가 돌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뒤에서 블락샷이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진환 선수 돌파가 좀 예의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블락샷을 보여줬던 장은혁. 자, 도와주러 와야 돼요. 자, 샤클락 1초. 네, 샤클락 1초를 남겨두고 공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경희대 공격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네. 3심이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하네요. 다시 결국은 경희대 공격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작전 타임을 요청했죠. 그렇죠. 이제 1초 공격 제한 시간 1초가 남았는데 경희대는 네. 이 1초를 활용하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대 벤치에서는 조금 이제 이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좀 놀란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영국 감독이 주선대학교가 이렇게 강했나? 이런 표정을 계속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희대가 완벽한 전력이 안 되고 안 되는 데다가 또 이제 3점이 또 터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속공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고 지금 현재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속공으로 득점을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네. 되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1쿼터 초반에는 경기 초반에는 돌파로 의한 득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돌파들이 1쿼터 중반 이후에 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재호 선수의 돌파 연속 돌파 때문에 이제 독점 만들고 하긴 했었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좀 고려 조선대의 높이에 조선대의 골밑에 좀 밀리면서 득점이 좀 예치 않다 보니까 대등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현국 감독의 1초 작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까요? 자, 바로 던져야 됩니다. 아,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네요. 지금은 이영규 선수가 공중에서 받자마자 바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제가 볼 때 최재호 선수가 이영규 선수 좀 사이드라인에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패스가 들어갔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패스가 좀 나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또 뭔가 지금 턴오버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 최인규 선수가 지금 본인이 슛을 하려고 하다가 슛이 여의치 않으니까 패스를 했거든요. 네. 선택이 잘못되면서 결국은 실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환, 최재화 스크린 걸어주고 최재화의 돌파, 이번엔 거의 플러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결국 주선대가 따냅니다. 장훈영 빠르게 정주용에게, 최인규 다시 한번 정주용. 자, 도와주러 와야죠. 배창민, 최인규 빠르게 다시 한번 빼줍니다. 샤클락 5초, 4초 던져야 돼요. 3초 남았습니다.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배창민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선대가 네. 공격 제한 시간을 활용하는 공격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 마무리가 지금 현재는 배창민 선수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공격 제한 시간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 아, 지금 헬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주선대학교는 공격 제한 시간을 모두 이용을 하면서 득점을 해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주선대학교 이민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양팀 현재까지 2쿼터 3분 23초 앞둔 상태로 남겨둔 상태로 주선대학교가 26대 25로 한 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그대로 간다 그러면 네. 충분히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가 속공을 좀 많이 펼치는 그런 또 선수 구성으로서 내보내고 있는데 조선대는 그에 이제 맞대응 맞불을 놔버리면 오히려 지금 현재 또 양재혁 선수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속도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템포를 늦추면서 공격 제한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희대가 자신들의 색깔대로 경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등한 경기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나간다 그러면 높이에서는 지금 확실히 조선대가 앞서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신철민 선수라든지 대경호 선수라든지 뭐 이상민 선수 외곽까지 조금 더 터진다 그러면 훨씬 더 뭐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효과적인 플레이가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배창민 선수가 골 밑에서 좀 골 외곽으로 또 패스도 잘 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수비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조선대의 실책을 끌어내고 그걸 갖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돌파 가드들이 나왔을 때 돌파가 좀 약간 여의치 않고 특히 김준환 선수도 돌파를 굉장히 잘하던 성도고 시절부터 돌파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네, 네. 오늘은 또 그런 모습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도 많이 나오지 않 점수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지금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권혁준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잡혔고 아직까지 권혁준 선수가 득점이 없어요. 그렇죠. 아, 3점 슛 3점 3득점밖에 안 해요. 석점. 네. 권혁준 리바운드 따냈고요. 권혁준 1대 1. 지금은 마음이 앞섰던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앞섰나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선수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장훈영. 자, 최인규. 빼주고 다시 한번 최인규.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계속해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공격 제한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공격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석점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경희대. 자, 이준엽. 자, 최재하의 석점 오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를 펼쳐봤지만 통하지 않았고요. 최인규가 공을 운반합니다. 최인규. 여유가 생긴 듯한 조선대학교. 대경우, 최인규. 빠른 패스. 자, 석점슛 들어갔습니다. 이 석점슛은 크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전반까지 확실히 앞서면서 맞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권성진. 자, 권성진 바운드 패스로 내줬고 공을 흘렸어요. 그리고 파울, 푸싱 파울. 아, 지금도 무릎으로 떨어졌나요? 아, 지금 이준엽 선수의 파울이 나오긴 했는데 자, 오늘 위험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대 선수들 조금 다칠 부상 위험이 있는 그런 파울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는 이상민을 다시 투입하면서 이제 이상민과 최인규 이 트윈 가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희대는 또 권성진 선수와 권혁준 선수를 불러들이고 장민영 선수, 김동준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까지 지역방을 쓰고 있었는데 3점 슛을 허용한 다음에 지역방을 풀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준. 뒤쪽에 최인규. 최인규 돌파 두 명 사이에서 최인규 빼줬고 외곽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경희대학교 침착해야죠. 최재화. 자, 남은 시간 1분이요. 빼줬고 다시 한번 지금도 위험한 패스 베이스라인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한번 흘렸고 자,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자, 이번에 석점 들어갑니다. 김동준 선수가 안양고 시즌에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외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외곽 곧 대학교 들어와서는 3점슛 곧잘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준의 석점프로 이제 스코어 한 점차 29대 28입니다.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자, 최인규가 경기를 조절하고 있고요. 최인규 두 명 사이에서 자, 김동준이 던져봅니다. 앞 백보드 받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결국 서공. 장훈영. 양팀 모두 다 공전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쿼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재화. 지금은 파울로 끊어내는 장면이죠. 지금 이제 조선대가 파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파울을 활용을 하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작전 시간이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득점을 하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마지막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3.3초가 남아 있고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조선대학교 석점을 리드한 채로 맞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쿼터 들어서는 경기 템포는 굉장히 빠르지만 양 팀이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경기 템포 자체가 빠른 게 아니라 느리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느리고 1쿼터에 빨랐네. 네. 지금 또 2쿼터에 뭐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템포를 늦췄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네. 경희대가 지역방을 섰기 때문에 그 지역방을 깨는데 시간을 좀 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블로 늦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깨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오히려 이제 경희대 템포 자체를 좀 늦추는 부분으로 작용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또 이제 3점슛까지 터지면서 뭐 지금 현재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야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점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야투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계속해서 돌파. 이 돌파가 그렇죠. 단국대학교전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현재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또 지금 현재 실책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또 서로 마음이 앞서는 그런 플레이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실책이 나오고 있고 이 실책들이 결국은 저도한 득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1초 경희대학교의 2쿼터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외곽으로 빼주고요. 아 지금은 네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돌파를 할 때 뒷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미혁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내밀었어요. 정말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전면 강압 수비를 펼치러 오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남은 시간 4.5초 공격권은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상민 슈팅을 하지 않아도 되죠. 자 공을 끊어냈고 이렇게 양팀의 2쿼터 전반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대 같은 경우에 높이 우위를 좀 활용을 하면서 또 경희대의 지역방어를 썼을 때 3점이 한방 들어가면서 네. 결국은 앞서 나가면서 경기를 전반을 마쳤고요.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쿼터 초반에 네. 최재호 선수가 연속 돌파를 하면서 역전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 흐름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이제 실책이라든지 앞선 마음이 좀 앞서는 플레이를 통해서 역전을 당하면서 전반을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김준환과 권혁준이 모두 터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두 선수가 또 득점을 해줬어야 되는데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끌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이제 양팀의 후반전 3쿼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자.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잘한다.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주인공을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 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네, 2018학년도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4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너는 배우다의 런과 달리다의 런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스포츠를 배우고 꿈을 향해 달리는 대학생이란 뜻인데요. 주변에 선수 생활을 1년 이상 한 대학생 친구들을 찾아서 꼭 지원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네이버 카페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양 팀의 전반전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게 31대28,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석점 앞선 채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대와 경희대가 맞대결을 하면 점수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 14번 대학농구리그에서 14번 맞붙었는데 평균 조선대가 평균 득점이 61점, 그 다음에 경희대의 평균 득점이 92.8점이거든요. 네. 평균 점수 차이가 27.6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가 14분 맞붙어서 모두 다 이겼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한 20점 이상 항상 이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2015년 9월 15일 날 경희대와 조선대가 맞붙었었는데 그때 여기 조선대 홈 경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조선대가 6점 차이로 졌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선대와 경희대 맞붙은 경기 중에 가장 근접한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끝났을 때는 전반전을 갔다가 경희대가 37대30으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선대가 30대37로 7점 뒤지고 나갔었는데, 네, 3쿼터에 47대48로 추격을 하면서 결국은 6점 차이 승부를 펼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히려 3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는 네, 양팀이 그래도 꽤나 많은 점수가 났었는데 2쿼터에 점수를 많이 추가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턴오버가 경희대학교가 조선대학교보다 2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속공 득점도 5대5. 물론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2쿼터에 속공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쿼터에 속공 득점 2점밖에 올리지 못했다. 뭐 그렇죠. 김동준 선수가 스틸 이후에 득점을 올렸었던 그 장면인데요. 네. 근데 속공 득점에서도 지금 5대5로 동등하고, 오히려 이제 리바운드에서는 22대20으로 뒤지고 있거든요. 뒤지고 있죠. 여기에 또 블락은 3개나 당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에서는 경희대가 확실히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희대가 네네. 박찬호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당국대와의 경기에서는 박찬호 선수의 빈자리를 세 명의 가드진이죠. 네, 박세원 선수가 메워줬었거든요. 네. 박세원 선수가 골밑을 좀 공략을 하면서 득점을 26점, 당국대회 경기에서는 26점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김준환 선수 22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렸었는데 박세원 선수가 이제 전반에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제 박세원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죠. 네, 박세원 선수가 지금 어제 연습을 하면서 발목을 조금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출전 시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전반은 박세원 선수를 출전을 안 시켰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3쿼터 경기 경희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용기, 김준환 빠르게 베이스라인에서 김준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김준환 선수 오늘 돌파 여의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저번 경기 그리고 저저번 경기 김준환의 모습이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준환 선수 오늘 약수 4개를 모두 다 놓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팅 페인트 이후에 배창민
자 받으러 와줘야 해요. 자 장훈영 베이스라인에서 장훈영 아 지금은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이스라인을 타고 돌아갔었는데 좀 너무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본인의 슛을 던지기도 의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패스를 내줬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패스를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세원 이 선수죠. 권혁준 빠르게 권혁준이에요. 권혁준 선수 1학년 때 어니스 감독이 연세대 어니스 감독이 권혁준 1학년 때 플레이를 보고 시작해서 점. 네. 아 근데 권혁준 선수의 플레이를 지워버리는 신철민 선수의 3점 슛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권혁준이 빠른 돌파로 두 점을 추가했지만 신철민이 석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조선대가 이제 넉 점을 앞서갑니다. 지금 이상민의 파울이 나오면서 이상민이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파울 3개째입니다. 경기대학교 사는 승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는 주선대학교에게 이렇게 힘든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많을까요? 그렇죠. 적정. 아 지금 네. 박세원. 박세원이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원의 석점포 끊어냈습니다. 김진환의 스틸 그리고 박세원의 템포 조절. 권혁준 자, 탑으로 자 권성진의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단숨에 다섯 득점을 하면서 35-34 이제 한 점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가 박세원 선수가 들어오니까 안정을 찾았죠. 네. 신철민 곧바로 먼 거리에서 신철민 조금 길었어요. 리바운드 경희대 권혁준에게 다시 한번 박세원 탑에서 다시 한번 박세원 자 석점 올라가 봅니다. 박세원 꽂히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지금 박세원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조금 중심이 잡힌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조선대는 지금처럼 하던 경기를 그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높은 패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조선대는 장코트에 신장이 조금 더 좋은 팀 내에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김동윤 선수는 이제 빼고 다시 대경호 선수를 넣네요. 그렇죠. 네. 지금 경희대 신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외곽을 좀 받쳐주는 선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대경호 선수를 넣은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포스트플레이 밖으로 대경호 장훈영 자 석점포 들어갑니다. 배창민 선수 3점까지 던지네요. 배창민의 석점 배창민의 석점입니다. 자 37-35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고요. 자 경희대학교 권혁준 이 선수가 해줘야 돼요. 권혁준 자 멋진 돌파 이후에 뱅크샷을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훈영의 파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파울 나오는 과정에서 경희대 벤치가 이제 좀 항의를 했기 때문에 네. 티 파울 경고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혁준 오늘 권혁준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몸을 푸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야투 성공률이 좋았거든요. 자 자유투 2구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또 자유투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슈트 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흘릴 뻔했던 조선대학교 대경호 돌아서면서 대경호 신철민 스피드 모브 지금도 권혁준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권혁준도 오늘 경기 파울 두 개째. 조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장이 조금 좋은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높이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드리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경희대의 압박 수비에 실책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실책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나요? 다시 이상민. 자 오픈입니다. 이상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준환, 권혁준, 권성진,
김준환. 김준환 선택은 돌파. 더블 클러치 김준환 실패합니다. 주선대학교 빠르게 이상민이에요. 자 탑으로 내줬고 자 장훈영. 장훈영 두 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 자 이제 두 개 얻어냅니다. 그냥 팀워드 다 돌파 공격을 했었는데 김준환 선수는 실패하고 장훈영 선수는 그래도 자유투라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환 파울 3개째. 지금 아직까지 경희대학교가 파울이 더 많고 턴오버 개수도 경희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장훈영. 자 장훈영 선수가 스코어링이 충분히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투 하나하나를 잘 성공해줘야지만이 네, 확실하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 KCC와 SK 경기에서도 KCC가 조금은 불안하게 뭐 경기를 이겼었는데 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투 성공률이 52%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점슛 성공률이 54%였는데 자유투 성공률이 5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전하게 경기를 했었는데 네, 자유투는 꼭 꼬박꼬박 달려줘야죠. 그렇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은 계속해서 외곽슛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돌파도 여의치 않고요. 두 점씩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준환 선수가 돌파도 안 되니까 네. 3점슛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3점슛도 예치 않았던 거죠. 그렇죠. 신철민. 자, 아, 자, 블락킹! 하지만! 아, 장훈영 선수가 배창민 선수 스크린을 받고 제대로 나왔었는데 조금 더 빨리 템포를 가지고 슛 동작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한번 좀 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블락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자, 네, 지금 김준환을 빼주고 다시 한번 최재화를 투입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준환 선수가 워낙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샤클락. 오. 지금 박세훈 선수가 이제 스틸하는 과정에서 네. 네 스틸하는 과정에서 라인 크로스 라인을 밟아 네. 네. 라인을 사이드 라인을 밟았다는 지금 판정인데요. 지금도 이제 경희대 벤치에서 항의를 좀 했던 부분은 뭐냐면 공격권을 정확하게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공격 제한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경희대가 공을 소유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판들은 24초 공격 제한시간을 24초로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경희대 벤치에서는 조금 항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배경호의 3점슛 결국 뒤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배경호 선수가 고려대와의 경기처럼 3점슛을 좀 보여줬다면 조금 더 조선대가 앞서 나갈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3점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제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지금. 자 자이트라인 부근에서 권혁준이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양 팀 팽팽한 승부를 26분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많은 함성이 터지고 있는 경기장. 대경호. 자, 다시 한번 대경호 석점. 대경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네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의 볼입니다. 김영국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지금 이제 경희대가 지역방어를 서고 있는데 그 지역방어를 제대로 공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외곽에서만 곧돌다가 외곽슛을 던지고 있고 그 외곽슛도 예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 경희대의 지역방어를 공작하기 위해서 공작하는 방법을 한번 찾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쿼터에도 작전 시간 이후에 경희대의 지역방어를 한번 좀 깨는 3점이 터졌었거든요. 네. 그 3점슛 이후에 경희대는 또 이제 수비를 대인방어로 바꿨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전시간 이후에 조선대가 그 경희대 수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이 된다면 양팀 감독의 지략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희대 입장에서는 권혁준 선수가 이제 득점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권혁준 선수가 조선대의 수비를 좀 해주고 다니면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권혁준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 패스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동료들이 득점 기회도 또 살려줄 수 있겠죠. 조선대 입장에서는 권혁준 선수에서 시작하는 공격을 또 어떻게 저지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경희대 입장에서는 반대로는 권혁준 선수를 통한 또 공격력이 또 나와야 되겠죠. 네네. 특히 전반을 쉬었던 박세훈 선수가 3점슛을 한방 넣어주면서 경희대의 흐름 또 한번 좀 살려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3쿼터 네. 초반에 박세훈 선수의 3점슛이 있었죠. 그렇죠. 박세훈 선수가 또 이제 득점을 또 해준다 그러면 또 득점까지 다세를 해준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또 지금 현재 뒤지고 있는 점수를 뒤집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중계를 하는 입장이지만 경기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3쿼터 이제 절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많은 팬분들이 이제 먹을거리를 들고 체육관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권혁준, 권성진 안쪽으로 자, 박세원 다시 한번 권혁준이 돌파 안에 들어가는 과정.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아 지금은 또 이제 네. 배창민 선수의 파울이죠. 경희대의 2대2 플레이를 막을 때 이제 스위치 디펜스를 했었거든요. 그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발로 쫓아갔는데 이제 파울이 선언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권성진이 석점 올라가 봅니다. 권성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혁준 선수가 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하이포스트에 들어가서 점프를 성공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하이포스트에 들어간 다음에 권성진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그게 3점 슛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성대 공격 밖으로 빼주고요. 장훈영, 정주영 선수죠. 네. 안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권혁준. 경희대는 이제 지역 수비를 바꿔버렸는데 네. 조선대가 또 그에 잘 대응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는데 신철민 선수가 마무리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3점입니다. 이번에도 꽂힙니다. 아, 자, 권혁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권혁준 선수가 결국은 흐름을 경희대로 가져오네요. 자, 단숨에 5점 차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과연 조선대학교가 반격을 할 수 있을지. 자, 장훈영 더블팀 들어갔어요. 밖으로 길게 페인팅 이후에 자 석점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경희대학교.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용기 권혁준. 지금은 장원영이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조선대가 이제 역전을 당했는데 네. 조선대는 지금 현재 점수 차이가 5점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크게 점수 차 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하가 페인팅 이후에 라인 타고 들어와서 던져봤지만 불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또 4쿼터도 아니고 3쿼터거든요. 천천히 가야죠. 조급할 필요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경희대의 흐름만 살려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페인팅 후에 권혁준 올라갔습니다. 권혁준! 박세원 선수가 본인이 3점슛을 시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보다는 권혁준 선수가 좀 전에 좀 더 좋은 슛감을 보여줬고 네. 그 부분을 잘 살려주면서 권혁준 선수가 또 마무리까지 하네요. 그렇습니다. 단숨에 8점 차 그 중심에는 7번 권혁준이 있습니다. 자, 조절해야죠. 주선대 3점으로 따라가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을 던져봤지만 사이드라인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고 대경호를 코트에 투입하고 있는 주선대학교. 정주용을 빼줍니다. 경기 흐름이 3점에 의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조선대도 3점에 의존한 공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이번에 2점슛까지 박세원이죠. 조선대 수비가 좀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저렇게 쉬운 덕전 내주면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급할수록 천천히 가란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권성진, 최재화, 권혁준 돌파, 권혁준 공을 잃어버렸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권성진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전 타임의 효과일까요?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났고 주선대학교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장원영 올라갑니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장원영이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짧았어요. 권혁준 2대2 상황 노루패스 내줬고 자 이용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좋은 수비가 있었던 주선대학교입니다. 경희대는 속공 기회를 날리는 부분이 되었고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 좀 3점에 의존한 공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3점보다는 2점 플레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냥 이상민. 자, 3쿼터 남은 시간 30여 초예요. 이상민 앞쪽으로 신철민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만족해야만 했던 신철민. 지금 좀 전에도 작전 시간 이후에 신철민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잡았었는데 득점 네. 마무리 못해서 득점 기회를 놓쳤었고 지금도 3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3점 플레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네. 경희대가 지역방어를 서고 있는데 그 지역방어를 좀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외곽에서 겉돌면서 공격을 풀어나갔다면 하이퍼스 때 공을 놓고 이제 공격을 좀 풀었거든요. 그 부분만은 좀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경희대의 지역방어가 허물어지게 되고 또 하이퍼스 때 공을 들어가는 걸 막다 보면 또 외곽에 또 기회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득점을 또 자유도 두 개 모두 다 성공한 게 중요하죠. 그렇죠.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이제 8점 차까지 다시 추격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전면 가막숨이 펼치고 있고요. 최재화. 최재화 빠르게 비어 있습니다. 최재화! 지금은 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이제 수비와 공격 과정에서 뛰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 두 선수 모두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크게 부딪힌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경기 전반전부터 주선대학교 선수들이 무릎이 계속 다치는 과정들이 벌어졌고 결국 3쿼터 막바지에 지금 큰 충돌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경희대도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최재화 선수와 네. 장훈영 선수인데 부상이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부상은 절대 나와서 안 됩니다. 네, 결국 두 선수가 모두 일어났고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 두 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팀들도 보면 부상 선수가 지금 현재 리그 초반부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상 때문에 전력이 편차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선수도 부상이 많이 있죠. 그렇죠. 중앙대도 이제 개막부터 이제 부상 선수를 안고 시작했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리그 중에도 이제 뭐 전북대라든지 다른 대학들 박찬호 선수도 이제 리그 중에 또 부상을 당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자, 돌파 과정 파울. 이제 경기 시간 6초를 남겨두고 이제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오늘 좀 잠잠하거든요. 네. 두 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했던 이상민 선수가 오늘은 아직까지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 이상민 선수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그 선배 중에 또 이상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상민으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쿼터는 경희대학교의 권혁준이 터지면서 51대 41 10점차 경희대학교가 리드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경희대가 지역방으로서 조선대의 득점을 꽁꽁 묶었고 여기에 권혁준 선수가 조선대의 수비를 좀 잘 풀어나갔고 그뿐만 아니라 득점까지도 3점슛까지도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기 역전을 하면서 이제 3쿼터를 마쳤습니다. 더군다나 박세훈 선수가 또 가세하고 권성진 선수가 있다 3점도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3쿼터에 득점 차이를 10점까지 벌리는데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팀의 마지막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경희대학교가 결국 3쿼터는 10점 차 리드를 다시 가져온 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특히 3쿼터에면 3점슛 4방을 터뜨렸거든요. 네. 이 부분이 역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반전까지 28점 올렸었는데 3쿼터에만 23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쿼터에는 이제 확실히 에이스라고 이제 평을 할 수 있는 권혁준이 살아나면서 이제 위원님이 3쿼터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박세원도 득점이 터졌고 그리고 권성진의 석점포로 터졌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역전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해서 조선대 같은 경우는 이상민 선수가 득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상민 선수가 3쿼터에는 무득점으로 묶이면서 경기 흐름을 경희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현재까지는 단 5득점 이상민답지 않은 스코어링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양팀의 마지막 10분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빠르게 자 대경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끊어내는 경희대학교 결국 끊어냈습니다. 아, 조선대 같은 경우는 73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혁준 아 네 자 권혁준 베이스라인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트래블링 지금 또 실책으로서 네. 공격권을 내줬던 조선대가 다 실책으로서 공격권을 찾아왔거든요. 네. 첫 번째 득점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점이 아니라 한 자리 점수 차이로서 4쿼터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상민 빠르게 돌파 탑에서 이상민 이상민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렇죠. 많은 환호와 함께 이상민의 석점포가 과도히 됐습니다. 지금도 하이포스트에 공이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3점슛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외곽에서 석점으로 자 지금 2점슛이죠. 네. 석점 같은 2점이 터졌습니다. 이영희 선수가 또 그래도 자기 역할 때 해주네요. 네. 외곽으로 베이스라인 쪽에서 자 도와주러 와줘야죠. 배경호가 다시 이상민에게 이상민 빠르게 페이크의 이상민 백보드를 맞췄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공이 베이스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상민 선수는 슛 동작 이후에 피벗까지는 동작이 잘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슛 동작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불안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도 석점 한번 터졌고 경희대학교 네 권혁준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용기가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멋진 플레이가 나왔죠? 지금 이제 이용규 선수가 레이업을 실패했지만 박세훈 선수가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자유투를 얻었고요. 지금 박세훈 선수가 나온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박세훈 선수가 없었을 때는 신장이 좀 작다 보니까 경희대가 저 상황에서 레이업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때 조선대가 수비 리바운드를 뺏기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 박세훈 선수가 리바운드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슛 자유투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는 박세원. 그 전반전까지만 해도 리바운드에서 경희대가 밀렸었는데 3쿼터에는 좀 대단하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대단하게 만든 부분도 박세원 선수가 가세했기 3쿼터부터 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세원의 가세로 리드를 가져온 경희대학교. 자 주전지의 석점으로 과연 반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대경호 선수 지금 자신있게 3점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홀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안쪽으로 자 김동준 빠르게 김동준 빼줬고 다시 한번 탑에서 권성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박세원. 아 권성진 선수가 슈터인데 1쿼터 초반에 경기 시작했을 때 3점 잘 들어왔었거든요. 네 권혁준 리바운드 싸움 주선대학교 대경호가 네 다시 한번 이상민이 조율을 하죠. 지금 양팀이 많은 점수는 터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꽤나 멋진 플레이가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자, 석점입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잡아냈고 파울 선언. 배창민 선수가 그래도 리바운드를 공전 리바운드 잡았기 때문에 자유투를 또 얻었습니다. 양팀 모두 또 공전 리바운드 이후에 자유투를 얻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3쿼터까지는 공격 리바운드가 단 3개. 하지만 네. 박세훈 선수가 지금 또 4쿼터 초반에 또 잡아냈고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니까 스코어 차이, 이렇게 점수 차이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배창민 선수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내줬거든요. 네. 수비 리바운드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조선대는 리바운드, 조선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바운드를 얼마만큼 또 이제 많이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역전까지 갈 수 있느냐가 좌우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배창민 자유투 1구는 실패.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 전면 강압 수비, 프레싱 수비를 펼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앞쪽, 지금 공을 흘렸습니다. 김준환. 네, 다시 최재화. 권혁준이 권성진, 최재화 세 선수가 공을 돌리고 있고. 자, 최재화. 샤클락 4초, 3초. 외곽에서 쏴야 돼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선대학교가 따냅니다. 자, 아직 경기는 더 봐야겠지만 7점 차. 양팀 아직까지 팽팽한 접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빠르게. 다시 한번 이상민 탑에서. 대경호. 대경호 석점 올라갑니다. 대경호 꽂히네. 다시 넉점 차. 지금 경희대가 지역방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대경호 선수에게 두 방을 내줬죠. 네. 경기 몰라요. 경기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샤클락 남지 않았습니다. 2초, 샤클락 1초. 돌아서면서 정확하지 않은 슈팅. 리바운드 박세환 득점 실패. 열광하는 분위기 들리십니까? 아, 경희대로서는 아쉬운, 조선대로서는 다행스러운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철민, 대경호. 신철민, 대경호. 아름다운 홀을 그렸던 대경호. 자, 이상민. 다시 대경호예요. 페인팅 이후에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골밑에 짜라 들어와. 환호하는 조선대학교. 점수차 두 점차. 자, 이명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4쿼터에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경희대 김영국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네. 네, 지금 신철민 선수가 자유투까지 성공한다면 1점 차. 와. 한 점 차입니다. 네. 지금 대학농구 리그 14번째 이제 맞대결, 15번째 맞대결, 양 팀이 맞대결이거든요. 네. 근데 조선대가 2015년 9월 15일 그때 이후에 가장 근접한 그 성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조선대 경희대에게 첫 번째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전에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한양대와 경희대가 맞붙었을 때 그때 한양대가 경희대를 꺾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한양대 선수들은 우승한 듯한 그런 기쁨을 누렸었는데 네네. 조선대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더군다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 시즌 들어와서 예상 외의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찬호 선수 빠졌을 때도 당국대를 꺾는 그런 저력까지 보여줬었는데 오늘 오히려 쉽게 생각 좀 어찌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여겼던 조선대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상상상 양재학 선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경희대를 만났기 때문에 경희대 가드진이 강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어려운 경기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대경호 선수가 또 외곽을 터트려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2점차 여기에 이제, 1점차까지 네, 그렇습니다. 점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철민의 이 바스켓 카운트 자유투 하나가 들어간다면 이제 1점차고요. 그렇죠. 1점차는 거의 점수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흐름을 갖다가 지금 조선대가 타고 있거든요. 네, 따스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득점. 네, 배창민이 하나 해냈습니다. 양팀 스코어 차이 없습니다.
자, 전면 감속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푸싱 파울. 자, 아직 조선대학교 선수들 이제 파울 두 개째입니다. 신철민의 두 번째 파울.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3쿼터에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권혁준 선수 중심으로 공격이 잘 풀렸었거든요. 네, 권성진의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아, 불을 끄는 권성진. 역시 경희대 주장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조선대도 주장이 있죠. 대경호 사이드에서 베이스라인. 네, 경희대학교 파울. 이렇게 되면 박세원 선수가 파울 4개째를 기록하면서 파울 트래블에 걸렸습니다. 최재하 선수를 또 투입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용기까지 투입을 하나요? 박세원 선수 이제 빼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개인 파울 4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박세원을 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신철민, 대경호, 장훈영, 대경호, 이상민 패스 넣어줬고요. 다시 빼줍니다. 대경호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권혁준. 경희대학교 빠르게 이어나갑니다. 이용기가 자 스틸해냈어요. 다시 스틸. 자, 멘트를 칠 새가 없습니다. 권혁준 돌파 이후에 외곽 석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이어나갑니다. 최재화. 자, 스크린 플레이 걸어줬고 권혁준 외곽 빼줬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행이죠. 신철민 선수 스틸 이후에 다시 스틸 당했었거든요. 네. 저렇게 해서 다시 실점까지 했다면 조선대는 조금 흐름을 경기력이 내줄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실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자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 장훈영의 득점. 스코어 차에 다시 한 점 차. 남은 시간 3분. 최재화.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누가 조선대학교와 경기대학교와 이렇게 끝까지 접전을 펼쳤다는 생각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공 따냈어요. 관중들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결승전이에요. 빠른 패스 골 밑에서 네, 파울 얻어냈고요. 배창민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앞서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은 조선대학교. 솔직히 경기 전에 뭐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냐고 여쭤봤었을 때 네. 당연히 경희대가 이기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몇 점 차이로 이기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오늘 경기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용기 선수도 파울 트래블에 걸렸습니다. 또 경희대는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네. 조선대는 현재 이제 팀 파울 두 개이고요. 그렇습니다. 두 개 여유가 있고 경희대는 여유가 없어요. 자유 들고 숨죽이고 모두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자유 들고 실패했고 저는 박찬호 선수 공백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오늘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박찬호 선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찬호 선수가 골밑에서 버티고 있었다면 배창민 선수가 저렇게 파울 얻을 수 있었을까? 또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박찬호 선수의 공백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단국대학교전에서는 이제 많은 과드들 그리고 박세원 선수가 풀어나가줬지만 오늘 조선대와의 그러니까요. 경기에서는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그 공백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게 지금 이런 차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김영현 선수가 또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손동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네. 그래서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면택 선수가 이제 골밑을 지켰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외각 플레이가 모두 다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조선대처럼 배창민 선수처럼 골밑을 뭐 그냥 공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제대로 힘을 가지고서 골밑을 공략하는 선수를 만나다 보니까 네. 경희대가 이제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확실히 박찬호 선수 빠진 게 공백이 딱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용기 선수와 박세원 선수 이런 좋은 스코어러 두 명이 이제 파울 트래블에 걸리면서 빠져 있고요. 그렇죠. 이제 조선대학교 선수들 역시 장훈영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4쿼터 들어서 배경호의 석점 그리고 배창민 선수의 그 골밑에서의 힘. 스코어는 네. 그렇죠.
배창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고려대와 경기에서 8점밖에 올리지 못했었지만 7 리바운드 6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선수이거든요. 네. 어시스트를 갖다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골 밑에서 고려대의 그 골 밑에서 본인이 공격을 풀어나가면서 동료들에게 득점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던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뭐 또 골 밑에서 힘을 실어준 뿐만 아니라 3점까지도 터뜨리고 배창민 선수 1학년인데 뭐 앞에 두 경기에서는 두 자리 득점을 올렸었고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고른 활약을 또 펼쳐주고 오늘도 경희대 골 밑에서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아 대단한 1학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지금 올해 들어온 1학년들이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양재민 선수라든지 뭐 고려대의 하윤기 선수, 선수 서정현 선수, 선수도 있고 네. 예, 서정현 선수도 있고 뭐 연고대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경희대에 또 들어있는 김동준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배창민 선수가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조선대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혁준의 점퍼 들어갑니다. 경희대로서는 작전 시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점 안에서 자유투 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만화 슬램덩크에서 북산과 산왕공업의 경기가 지금 생각이 나고 있거든요. 자, 레이업 2점! 자, 신천민의 득점 빠르게 경희대학교. 자, 최재화, 권성진. 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권혁준 다시 한번 패스. 최재화 안쪽에 이용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60대 60 남은 시간 1분 52초 조율하고 있는 이상민. 경희대는 지역광을 풀었고 조선대는 지역광을 서고 있습니다. 네. 자, 페인트 존으로 힘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들어가네. 지금 장훈혁의 득점이죠. 배창민의 득점이죠. 네. 배창민 선수가 골밑에서 더블팀 수비를 뚫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팀 수비고 손이 하나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팔이 다섯 개가 있었거든요. 네, 팔 다섯 개를 뚫어냈던 배창민의 득점.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제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자, 권혁준, 최재화, 권혁준. 이럴 때 경희대는 권혁준이 해줘야 돼요. 자, 파울이 선언되면서 세 번째 팀 파울이 올라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아직까지 파울 쪽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경희대로서는 지금 득점이 공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가든 플레이 득점. 자, 다시 동점입니다. 좀 전에 권혁준 선수 패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박세현 선수가 또 쉽게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 경희대 오늘 세 번째 연장 가나요? 자, 골 밑에서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도 배창민. 자, 자, 공 살려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권성진 석점 꽂힙니다. 이런 경기가 다 있나요? 지금 경희대가 배창민 선수에게 실점한 다음에 네. 공격을 좀 서둘렀거든요. 네네. 이게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가 되면서 권성진 선수에게 3점슛 기회가 만들어졌고 네. 권성진 선수 와, 3점 또 그 중요한 3점을 넣어주네요. 그리고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45.9초. 65대 64로 경희대학교가 한 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팀파울 4개째 팀파울이 없고요. 조선대학교는 팀파울에 여유가 있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경희대를 꺾는다 그러면 네. 이 경희대를 꺾은 힘 자체가 다음 한양대와의 경기로 이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한양대 경기에서도 또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음 경기 경희대 같은 경우에 다음 상대가 또 고려대인데 고려대학교죠. 서로 연승끼리 맞붙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경희대가 이렇게 고전할 거라 또 예상을 또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현재 지금 4승 0패, 경희대학교도 3승 0패고 조선대학교가 3전 3패인데 경희대학교가 만약 오늘 패배를 하고 고려대학교를 맞이한다면 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서 조선대의 높이에 이렇게 고전했다.
그럼 고려대 높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려대 높이는 리그 최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기고 고려대를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박찬호 선수가 또 이제 오늘 이후에 10일 정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와 네. 경기에서는 전에 당국대와 경기 그때 봤을 때 부상 정도가 그렇게 많이 심해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고려대와 경기 복귀 가능성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의 승리가 중요하죠. 자 던져봅니다. 석점. 아 지금 자유투 3개 찍어요. 자유투 3개인가요? 지금 석점슛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용기 선수. 그리고 옆에 되면 이용기는 우반칙 퇴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신철민 선수 슛을 던진 게 림을 맞고 튀어 오른 다음에 들어갈 뻔했어요. 네. 그러면 4점짜리 플레이죠. 네. 와. 4점짜리 플레이가 나왔으면 거의 뉴스에 실려도 되죠. 지금 이제 신철민 선수가 자유투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었거든요. 아, 지금 현재 두 개 다 네, 오늘은 그래도 100% 성공률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다른 선수 착각했나 보네요. 아. 네. 신철민 선수 자유투 지금 성공을 한다 그러면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32.4초가 남았기 때문에 수비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격권까지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세 개 다 모두 다 성공하는 넣어야죠.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신철민 선수 지금 이 코트에서 누구보다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긴장이 되는데 선수는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성공. 자유투 1919에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관중들의 마음. 일단 동점은 만들었고요. 세 개. 네, 자유투 두 개를 성공시키는 신철민. 66대 65 한 점 앞선 채로 32.4초 맞겠습니다. 경희대가 조선들 상대로 잘 후반에 네. 그것도 후반에 작전 시간 세 개를 모두 다 사용한다. 네,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곳 조선대학교 체육관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양재혁 선수의 모습인가요? 지금 카메라 양재혁 선수의 모습이 잡혔었는데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그렇죠. 지금 양재혁 선수는 뭐 경기 전에 이미현 감독님 만나뵀을 때.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출전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양 팀 모두 다 공격과 수비 굉장히 중요해져 있죠. 네. 네. 지금 조선대는 파울이 또 하나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파울을 활용하는 공격을 수비를 또 할 수 있고요. 경희대는 또 여기에 대한 또 대비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권성진 선수가 3점을 넣었었고 네네. 또 권혁준 선수도 슛감이 좀 하이포스트에서 슛감이 또 좋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박세훈 선수도 해결사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있고 또 최재화 선수도 당국대와의 연장전에서 본인이 6점을 올리면서 팀을 또 승리를 이끌었던 선수이고 그렇죠. 김준환 선수도 정보고 시절부터 득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좀 자랑했던 선수이거든요. 저 경희대의 개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준환 선수가 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유진 선수가 그대로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 선수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끊어줘야 교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선수들이 1쿼터보다 체력이 더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철민이 파울 하나로 끊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조선대학교도 파울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남은 시간 26.5초. 스코어 66대 마지막 60. 공격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권혁진인가요? 최재화. 자, 최재화.
자, 다시 한번. 10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외곽슛 멀리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는 권혁준.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여유가 있습니다. 8초, 7초, 6초. 자, 밖으로 빼주고 2파에 들어가는 과정. 다시 한번 외곽에서 오픈 차스 과연 들어갑니다. 권혁준. 네, 이런 경기가 다 있나요? 이런 경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경희대학교가 원정에서 조선대학교에게 67대 66 한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와, 이런 경기 현장이 있다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다 잡은 승리를 놓친 것이고, 경희대 입장에서는 뭐 1패를 각오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순간이었는데 승리를 따내면서 개막 4연승을 달립니다. 와, 정말 경희대 입장에서는 뭐 슛이 또 들어가지 않았고 뭐 슛 기회가 있었지만 경희대 조선대 선수가 스위치 디펜스를 많이 하면서 슛 기회 자체를 완전히 봉쇄를 했었거든요. 특히 경희대는 돌파로 해서 1점만 필요했기 때문에 2점만 필요했기 때문에 1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파라든지 이제 그를 통해서 자유투를 얻거나 아니면 2점만 만든다 하더라도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중심의 경기를 펼쳤는데 조선대의 스위치 디펜스에 많이 막히면서 독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 패배 직전까지 몰렸었는데 공격 리바운드 권혁준 선수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 이걸 공격을 기회를 살려내면서 결국에는 김준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경기 종료 부저 1초 남았을 때 슛을 던졌고 부저 소리와 함께 림을 통과를 하면서 67대 66 1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뭐 경기 전에 경기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조선대와 경희대가 붙으면 한 평균적으로 27점 정도 승부가 났었거든요. 가장 점수 차이가 작게 났던 순간이 6점 차이였는데 지금 현재 1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국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 경희대학교의 김영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중계를 하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뭐 영국 갔다 왔죠. 참 어려운 경기 했는데 선수들 생각들이 저희 팀하고 조선대가 틀렸던 것 같아요. 조선대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우리는 그냥 이겼다 생각하고 들어온 게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좀 크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네. 오늘 박세훈 선수도 발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초반을 못 뛰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없다 보니까 높이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우리가 스몰 라인업에 대해서 자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그걸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좀 더 재활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경희대학교가 쉽게 가는 경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네. 연장승이 두 번 있었고 오늘 네. 주선대학교전도 한 점차 신승을 거뒀는데 네. 다음 경기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네.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전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고려대하고 저희하고 차이점 높이하고 스피드의 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높이하고 스피드 싸움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높은 팀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수비할 것이냐, 또 리바운드 싸움들 준비를 좀 잘해서 고대전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승부. 지난번 1라운드 성균관 대학교전에서는 제가 3-1-6 대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다시 한번 대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점 차로 승리한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될 게임을 어렵게 했던 것은 저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자신한테도 애들을 좀 쉽게 이기겠지 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애들 자신들이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버저비터로 이겼던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의 김현국 감독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경기에 끝내기 버저비터의 주인공 권혁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네. 오늘 경기 전반전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 3쿼터부터 그래도 본연의 모습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일단 전반에 저희가 다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팀 플레이 안 하고 개인 플레이 하면서 했던 게 잘 안 됐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전반 끝나고 이제 감독님께서 좀 전반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게 3, 4쿼터의 후반전에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멋진 버저비터를 성공하셨는데, 제가 뭐 중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런 멋진 버저비터는 처음 보거든요. 그 버저비터 슛을 던진 순간 기분이 어땠어요? 손끝의 기분이. 일단 몇 초 안 남은 건 봤는데 계속 돌다가 코너에 제가 찬스가 났는데 또 운이 좋게 또 노마크 찬스가 왔는데 딱 잡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졌던 게 또 운이 좋게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고려대학교전에서도 선봉장에 쓰셔야 되잖아요. 고려대학교전의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찬호도 없고 해서 좀 단신 라인업으로 나오는데, 오늘도 좀 리바운드에서 좀 많이 뺏기는 바람에 좀 어려운 경기 했는데, 고려대가 일단 전부 다 크니까 이제 리바운드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더 해서 리바운드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다음 라운드 고려대학교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버저비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권혁준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 마지막까지 손을 떼지 못한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이런 멋진 경기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왔었는데 정말 재밌는 성부가 나왔었습니다. 대학농구 리그 자체가, 대학농구 경기 자체가 정말 재밌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나가 슬로건이잖아요. 정말 이런 경기만 나온다면 대학농구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패배는 하긴 했지만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굉장히 잘 싸웠죠. 그렇죠. 홈에서 정말 멋진 성부를 펼쳤고, 또 뭐 선수들 모두 다 이제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고, 경희대 또 10점 이상 뒤지는 성부에서도 쫓아가서 결국은 이제 역전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승리직전까지 갔는데 조선대 선수 이런 경기를 펼친다면 조만간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대학교,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경희대학교가 조선대학교에게 한 점차 정말 신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범 위원, 저는 캐스터 송경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